안녕하세요. 채널 EVP입니다. 오늘은 마스터캠에서요, 원호 가공 시 NC 프로그램이 이제 IJK랑 그다음에 R 두 가지 이제 방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데, 그거 조절하는 것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반 캠이네요. 지금 보이는 거. 자, 우선 선반 캠에서 NC 프로그램 나오는 거 한번 제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 우선 도형을 좀 그려야겠죠? 도형을 간단하게 그리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명령어 연속선을 이용해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D는 10, Z는 15, D는 20, Z는 마이너스 30, D는 40, Z-50 이런 식으로 이제 형상을 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구석구석 필렛은 줘야겠네요. 필렛은 3 정도? 3 정도 주고 이렇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캠 설계를 좀 할게요. 우선 황상 먼저 진행합니다. 공구는 뭐 아무거나 써도 되겠고요. 뭐 이성업도 해줬어도 뭐 아무거나. 다른 건 특별히 손댈 게 없어요. 확인 눌러주고 툴패스가 생성이 됐고요. 자, 툴패스가 생성됐으면 얘를 이제 바로 NC 프로그램 짜볼게요. NC 프로그램 작성을 한번 바로 해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자, 여기 보면은 지금 G03, G3이죠? 그다음에 IK, 마찬가지 K, 그다음에 K, 이런 식으로 I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K. 이걸 이제 R로 바꿔볼 거야. R. 자, R로 바꿔보는데,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이게 원래 이제 간단해요. 사실 간단한데. 근데 웃긴 거는 간단한데 출력이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좀 황당하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우선 수정하는 곳은요. 자, 수정하는 곳은 여기 설정에 가시게 되면 컨트롤러 정의가 있어요. 이 컨트롤러 정의의 원호, 얘를 찍어주시면 여기에서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시작에서 중심이라는 게 이제 IJK를 말하는 거고, 얘를 이제 반경값, 저 반경으로 바꿔주시면 요게 이제 R로 출력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출력해 볼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 IK 이렇게 나오죠 또. 이게 좀안 돼요. 그냥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안 되네. 분명히 저거 바꿨는데 왜안 될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분명히 뭐 제가 설명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니까 초짜들이 이렇게 하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자, 볼까요 이제 바꾸는 순서. 우선 조건을 다시 보고요.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조건을 변경이 됐어요, 기자. 자, 여기까지 이상 없었고. 그럼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머신 그룹 있잖아요. 얘를 하나 더 다시 뽑아내야 돼. 머신 그룹. 그러니까 새로운 머신 그룹을 불러내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설명할 내용 중에. 그러면 여기 머신 형태 가셔가지고 선반의 기본값 해서 새로운 머신 그룹을 하나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반 황삭을 복사를 해서 밑에다 옮기세요. 이렇게 옮겨놓으세요. 새로운 머신 그룹으로 해서 그전걸 복사해서 옮기시고, 이 상태에서 얘를 출력을 합니다. 그럼 여기 바뀌었죠. 이게 이제 IJK에서 R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해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설정에서 컨트롤러 정의 관리자, 컨트롤러 정의 관리자에서 요 원호를 수정을 했으면, 요 원호 반경을 수정했으면은 당연히 이제 이게 원래는 출력도 밖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머신 그룹을 다시 생성시켜 주고 그 전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옮긴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해라.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이번에 다시 IJK로 이걸 다시 바꿔주시고 델타 시작에서의 델타 중심에서부터 시작 요거겠죠? 요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다시 또 출력을 합니다. G코드 그럼 얘도 마찬가지 IJK를 바뀌어야 되거든요. 얘도 안 바뀌죠. R이 그러니까 R로 나오죠. 계속 IJK로 안 나오고 R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건이 변경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조건은 변경이 됐어요. 지금 다시 변경됐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 다시 무엇 형태 선반의 기본값 그리고 여기 현재 있는 이 투패스를 복사하시고 복사 밑에다가 붙이기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다시 출력 다시 요거죠. 다시 취소 취소 요거죠. 요거로 출력 다시 출력합니다. 세 번째 거 그러면 이제 다시 IJK로 바뀌었죠. 이해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그 출력하는 방법, R과 IJK 그 변경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